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농업인 단체들과의 정담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정담회는 한국 후계 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등 25개 단체의 농민들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청 관계부서 담당자들도 함께 올 한해 주요 사업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김성남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농업이 힘든 상황이라며 경기도의회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최대 5%까지 농업 예산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드리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농업인 단체에서는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으며 농업단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경기도에 전달했습니다. 한편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농업정책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.